자,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이제 설명 소개는 남아있긴 한데 쓰진 않겠습니다. 새롭게 바꿔야 될것 같다. 어우, 내일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바꾸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병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휴방입니다. 내일은 이제 서울병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너무 많은 성장을 해버려서 내가 중간에 성장을 멈춰버리고 장비라도 바꿀까 해서 나왔거든요. 제육군 장비를 아직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 시작하고 2시간? 2시간 만에 너무 높은 데까지 와버렸어. 즐길 때를 잡아서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진행을 빨리 해버렸던 관계로 보스원이라도 잡으러 갈까? 어차피 일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지 그러면. 모탈에서 갈까? 포스원 장비 입자.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카지시랑? 암살자 장비를 얻게 되면은 내가 이번 회차 끝날 때까지 입어야 될것 같으니까 암살자니까 그 전에 암살 퀘스트 하기 전에 중간 과정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왜냐면 암살 장비 입으면은 고대 암살자 장비 이거 얻어가지고 게임 끝날 때까지 그것만 입어야 될것 같으니까 아, 머리카락 좀 묻겠습니다. 물도 안 떠오고 말이야. 물 없이 간다. 누가 오는 거냐? 당신도 막 뒤에서 오고 그런 거 아니지? 오우야. 거스파이어 퀘스트네요. 너왜 이렇게 약간 이상하다. 아까 어제 썸네일을 찍으려고 봤는데 썸네일 영웅으로 마지막 찍어놨거든요. 너무 구려가지고 내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좀 심했더라. 얘는 생긴 게 얼굴로 나 당황하게 하네. 어디야? 저쪽이네. 아, 돌아가야겠네. 어디 한번 볼까? 암살자는 이제 암살을 하는 것 자체에서 재미를 봐야 되잖아요. 가능한지 봅시다. 귀걸이를 빼면은 약간 은신이 잘 되지 않을까? 가자고. 일단 포스원들은 통할지 모르겠고 포스원들의 이제 특징이 레벨에 비해서 강하다는 건데 그런 만큼 레벨이 좀 낮거든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 어디 가는 거냐? 여기지? 여기 가, 저쪽으로 가야지. 멀다 많이. 오늘 노가리도 까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보통 이제 하루 휴방이 있으면은 전날에 걸쳐서 약간 분량을 짜놓거든요. 이제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 연속에 지금 금요일날 병원을 가는 거라서 유튜브는 그냥 아예 영상 안 올라가겠는데? 별무서도 안 했거든요, 이번 주? 이제 별무서를 생방송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별무서 거리가 없어요. 너무 많이 게임을 해버려서. 어부지빈이? 진짜 스카이림에 있는 모든 곳을 다 외운 것 같다, 이제. 너무 쪽쪽 빨아먹었어. 그런 게 있는 되게 웃긴 게 게임을 하다 보면 지겹다가 지겨운 시기를 넘은 게임이 있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게임 들어가면 되게 정신없거든요. 마을 들어가면 NPC도 다 눌러봐야 되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해. 특히 스카이림이 그렇죠. 마르카스 쪽은 이제 길이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불편한데 그런 거 오히려 해본 게임은 이제 기억이 남으니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저 집이 그 광산 쪽 집이었나 보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스카이헤븐 사원 쪽으로 포스원의 장비를 뺏기 위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 때 제육군을 더 이상 입을 순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 활력보호대 없음. 어쭈? 어쭈? 둘밖에 없지 이거. 어? 그럼 가면 빨리. 누가 나 쏘냐? 가만히 있어라. 혼난다. 은진 들어가네? 아, 진정 돼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건가? 아, 그런가? 너무 좋잖아, 그럼. 견갑방으로 올라가지, 이제 찍어서 퍽을. 너무 세다, 야. 너, 혼난다. 아! 왜 너는 왜 그래? 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아파트 방송도 나오고 꼴이 말이 아니야. 왜 이렇게 세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근데 솔직히 그 좋다고 느낄 수도 없는 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평타대로 다 잡거든요, 저런 애들은? 아, 물론 한 방에 세면 약간 그런 뽕맛이 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귀찮게 안 해도 다 죽이기 때문에. 야, 이런 게 있어. 허풍선 있어. 스카이림 암살자가 근데 느끼는 건데 암살자만 한 사람들은 암살자를 하거나 다른 거 한두 번 하고 암살자로 넘어갔거나 약간 다른 거를 애매하게 하고 암살자로 넘어가면 암살자가 최강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암살자 신앙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암살자가 최강이다 댓글 되게 많은데 아닌 것 같아. 다른 직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아니, 암살자는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 아트아. 왜냐면은 준비 과정을 생각하면 이거 준비할 시간에 이미 뽕을 뽑아. 다른 직업으로는. 안녕하세요. 되게 댓글 보면은 암살자 너무 좋다고 막 욕하더라고 나한테. 암살자가 좋으면 좋은 건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암살자는 준비 과정에 중간 과정이 없는 것 같아 얘는. 아예 세거나 아예 세지는 과정까지 암살을 활용하기가 좀 그렇고 약간 노가다식으로 올려야 되니까. 아까 근데 오늘 시작할 때 어제 시작할 때 뭐야 무덤에서 드로거들 상대로 올린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건놈들 죽일 기관이 그런 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환영이랑 섞어 쓰는 게 괜찮긴 하네. 엄청 좋긴 하네. 환영이랑 섞어 쓰는 게.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무속불 그러니까 질주강타 치면은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이제. 양손 무기에서. 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잠깐, 야, 잠깐만. 아, 야, 잠깐 이걸 왜 쓰니, 야? 나 세이브 안 하지 않았나? 정말이야? 아씨. 아. 암살자 별로 안 좋아. 진심이야. 암살자가 뭐 이제 그 섀도우 워리어는 나도 써봐서 알거든요. 섀도우 워리어 나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세네 번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섀도우 워리어를 쓸수 있는 캐릭터를 세네 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써본 건더 많이 써봤겠죠.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섀도우 워리어가 안 통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예
막아놓은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이하는 섀도우 워리어를 안 써도 쉽게 잡기 때문에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진정 통하냐, 너? 진정해봐. 통하네? 전사가 짱이죠. 법사가 짱이고, 법사 전사가 짱이죠. 근데, 도적은 너무 애매해, 잠깐만, 진정해. 너 너무 얇아서 잘안 맞는다. 야! 아우, 야, 이놈들도 고생시키지 말라고. 아, 왜냐면은, 도적으로 솔직히 은신하고 기어 들어가서 때릴 시간에 그냥 부속불, 그냥 전사는 근접으로 싸우는 게더 빨리 잡는데다가, 아, 울프 나온 데네? 후반에 이제 섀도우 워리어가 나왔을 때그 강함이 있는데, 그때쯤 가면은 무속불로 한방 찍어도 충분히 다 원샷을 잡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은신을 100까지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데미지가 맥스까지 나오는 시간이랑 단가가 맞는 거죠. 원래 데미지가 나오는 시간이 더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시너지 받을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은신 자체가 이제 초반 구간에 느리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뭐막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올라가는 거지. 약간 편법 같은 느낌으로, 냉기 형태로. 종합적으로 플레이 타임 따져보면은, 전사가 좀 빠르죠? 빨리 가자. 포스원 장비를 입고 싶다. 그리고 최종 형태로 봤을 때, 이 최종이라는 게, 뭐, 삼신기를 안한 상태로 최종을 잡으면은, 그럼 도적이 셀것 같긴 한데, 삼신기를 포함하면은, 무조건 전사가 센 게, 도적이 와서, 뭐, 은신하고 구르는 거. 그러니까, 코앞에서 은신하고 구르면은, 데미지가 뭐, 빠르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려오는 과정에서, 눈앞에서, 은신을 누르고, C키를 누르고, 시프트로 구르면서 달려와서, 싹 거서 죽이는 거. 은신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보다 구르기보다 먼 거리에서 무속불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 어디 가는 겁니까? 자, 가만히 가자. 전사도 쓸것 같습니다. 물론 PVP가 안 되지만 만약 붙는다고 쳐도 인신에서 인신을 못 보면 애초에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인신을 보게끔 하겠지. 싸우게 되면은 게임상. 대체 은신을 보는 게 생명 감지가 있지. 도적은 너무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도적 궁수는 좋을 것 같다. 궁수 도적은 좋을 것 같네. 궁수 도적으로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면 은신 추가됨을 해서 그럼 되게 좋겠네. 원거리로 한 번에 죽이면은 빠르니까 진행이. 아, 물론 법사도 물론 법사도 양손으로 마음 난사하면 세거든요. 솔직히 법사가 더 세지. 그렇게 쳐도 뭐 진짜 뭐 아예 뭐 원샷이 안 나올 정도의 강함인데 삼신기를 한 도적이 원샷이 나왔는데 이래서 좋다 이러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한데 평범하게 해서 하면은 네, 잠깐만요. 벌써 그렇게 잡았을 줄 몰랐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한 분씩 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도 법사는 거의 뭐 원거리에서 막 난사해 버리면은 뭐 수십 명 있어도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도적이 재밌긴 한데 퀘스트도 암살 퀘스트 재밌거든요. 다크 브라더도 지구 퀘스트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암살 퀘스트가 약간 스토리도 다이나믹하고 무엇보다 진영이 바뀐다는 게 이제 뭐 시작 지점이 바뀐다는 게 차별화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암살자 자체가 세냐 하면은 데미지는 엄청 센데, 데미지는 넘사벽인데, 굳이 그 데미지가 안 나와도, 거기까지 데미지가 안 나와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데미지가 나오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저번에 쳐서 에보니 워리어가 무소불 한 방이었기 때문에, 질주어택 한 방이었기 때문에 강타. 굳이 뭐 암살을 안 해도. 전설 난이도에서. 드디어 만났냐? 너희가 포스원 있냐? 야, 근데 이거 타겟팅이. 이거 솔직히 법사보다 맞추기 힘든데? 왜냐면 법사는. 어디 가세요? 지금 여러 번 속이라도 하잖아. 체력 70일도 안 되냐? 해보니까. 좋아. 내가 원하는 거 얻었지만 너도 죽여주겠어. 온 김에 죽이는 거지. 아, 여기 거기냐? 고대 멍대냐? 아니구나. 고대는 뒤쪽이지. 화술을 가자. 망토는 인젠트 맞아. 인젠트 된거 써야겠죠? 이제 30일 막았으니까. 어제 풀자마자 딱 나오냐? 딱 써.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네. 아니야, 은신하고 뒤로 돌아가서 벨 시간에 이미 달력과 때려주면 다 죽일 수 있어, 진짜. 그런 게임이야.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개사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 너무 예쁘다, 야. 하나 기념품으로 가져갈까? 도끼도 마음에 드는데, 얘 디자인 마음에 들어. 돌멩이인 주제에 어떻게 철보다 센가 싶긴 한데. 벌써 업했어? 아, 왜 이렇게 빨리 업하냐? 당황스럽네. 찍을 거 많은데. 경갑이나 줄까, 그럼? 포인트만 찍고 가죠. 나 포스원 세트로 갈아입어야겠다. 잠깐만. 너부터. 어쭈, 기다려. 제가 체력이 안 나온 건 얘가 타겟팅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트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아, 만화를 찍어서 그런 체력이 부족하다. 경갑이기도 하고. 잠깐만. 진정해. 레벨업 차서 남겨두긴 했는데, 일단 쌍수 먼저. 만화 찍자. 아, 야, 안, 아, 야, 저, 아,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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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봐? 이리 와. 누가 잘해? 누가 앉으래? 앉으면은, 오, 야, 제법인데? 야, 한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앉아버리는 거야? 너 제법이다? 하지만 나는, 한번더 쓰면 되거든요? 한 번은 아낀다. 하나 있으니까. 어딨어? 너무 이거 좀. 야, 잠깐만. 야, 이거 소음 썼는데 일로 와버리면 어떡하냐? 저기, 이 가까운지 몰라서 이렇게. 야, 14레벨이면은 통하죠? 저 이제 환영 찍어서 상한 올라갔거든요. 물론 9레벨에 시작은 하는 거지만, 아마 지금쯤이면은 10, 글쎄, 6 정도 되지 않을까? 21, 많이 빗나갔어. 활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진정해. 나 레벨 몇인데? 어, 나보다. 아, 그럼 나보다 높아야 되네. 내가 16이나 되네 벌써. 잠깐만. 어우, 씨. 그러지 마. 놀랐잖아. 오, 야, 미쳤니? 버려. 아, 버려. 재밌긴 하다. 아, 안 하던 거 하니까. 맨날 법사 전사만 하다가 이걸로 넘어오니까. 환영은 잘안 쓰잖아요. 약간 이제 레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스카이림에 레벨도 안 써있고 불편한데. 어, 야, 찔레 심장. 이거 찔레 심장은 심장을 뽑으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 미안해. 하나 써? 어쩔 건데, 그러면. 어쩔 거냐고? 어? 진정해라. 심장이 안 뽑아지잖아.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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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 아우씨, 죽어 그냥. 아, 얘 세거든요, 얘 세거든요, 엄청 세거든요. 아, 진정 한번더 해. 역시. 짜식 말이야. 심장 한번 뽑힐라고. 100원이나 있네? 아, 붉은 독수리 겁니다. 붉은 독수리 탑. 이거 책 읽으면 나오는 퀘스트죠? 별로 쓸모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해보긴 하자. 이거 빠른 치유 해도 되겠는데, 만화가 가능하다면. 근데 약간 도적이 치유가 쓸모가 없다. 되게 웃기는 게, 전사가, 일단 만화가 남잖아요. 피부를 쓰고 만화를 보통 안 쓰잖아요. 전사로 이제 때려 죽이니까. 그래서 만화가 남아서 회복을 쓰고, 법사는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회복을 안 쓰고, 도적은 회복할 만화로 투명하라던가, 정신계통기술을 쓰니까 더안 쓰게 되는 것 같아. 전사가 제일 쓰기 좋네. 괜히 탱이 아니네. 좋긴 좋아. 버리자, 돈. 필요할라나? 아, 됐어. 이 정도면 가져가. 그렇게 많이 갖고 다녀. 좋아. 좋아, 좋아. 강해졌어, 강해졌어. 강해졌다기보다는 멋있어졌어. 마음에 들어. 그렇지. 어이, 정글에 있을 것 같은 괴물이잖아. 가볼까? 뭐 하는 게 재밌을라나? 소리 얘기는 해야겠지, 인간적으로 켰는데, 게임을? 가자, 빨리. 어, 근데 나 하급 진정으로 이렇게 많이 빨아먹어도 될걸? 너무 센데, 지금? 21까지 들어가면은, 거의 다 들어가잖아, 인간한 거는. 지금 레벨이면. 어, 말하자마자 저 불안한 애가 나왔다. 얘, 너 레벨 몇이냐? 깻잎용이 블루드래곤이 피투성이가 아직 10레벨짜리다. 20이었나? 서리가 30이었고. 아, 그러면은, 아, 근데 진짜 애초에 통하긴 하냐? 드래곤 환영? 뭐매 설마 거인이랑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 지금. 아, 맞지. 드래곤 안 통해. 큰일 났어. 야, 거인 나한테 반응하냐? 아, 왜? 아, 진짜. 너 조만간에 내가 30 넘는 거 배우면은 너도 아마 걸릴 것 같은데, 너는 디자인상? 그럼 거의 안 걸리겠어. 드로우가 안 걸리는데? 그럼 걸 그러면 이제 인간한테 걸라는 건데 너무 심하잖아, 그거는. 거미는 걸리잖아, 거미는. 드래곤 어딨냐? 나한테 얘 맡기고 도망가는 거 봐라. 나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쟤. 야, 미쳤네, 진짜. 야, 이리 안 와? 어, 쟤 잠깐 오면 쏠것 같다, 쟤. 어어어! 야, 여깄어, 여깄어, 야, 여깄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안 했다고! 이제 골 때리네, 이거? 나냐? 아니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이제 보이지, 진짜 저기 누군지. 아직 안 보이는구나. 저열한 녀석. 언제 내려오냐? 바로 좀 내려와라. 뭘 봐? 어디 갔냐?
나야? 타겟이 바뀌었죠? 은근히 딜 넣는다, 불로. 깨알같이. 근데 전사도 은신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치면은 전사가 그냥 무적 아닙니까? 어차피 도적도 근접을 싸워야 되긴 하잖아요. 도저히 진짜 은신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잘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좀 나오면 찍는 게 뭐. 전사는 도적 마스터 찍기 전에 이미 자기 거 찍고 도적까지 약간 침범할 수 있거든요? 버블 안 넘어가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 역시 저쪽은 좀 그런 것 같다. 늑대는 왜 잡았냐? 성격이 더럽네. 내려와봐 좀 빨리. 이게 안 내려온 존인가 본데. 내려와. 여기 있어야 내려올 것 같은데. 너 언제 거기 올라갔냐? 나 여기 있는데. 저 새끼 좀 멍청하네. 그렇지. 밥 이하로만 깎으면은. 잠깐만. 나야? 나야? 누구야? 나야? 누구야? 누구야? 나야? 나 이 꼬리치기 한다. 아, 해서 할 말, 받을 만해. 그렇지. 못 날지. 둘이 싸워. 나 관계 없어. 야, 잘했다, 야. 어이구, 잘 지켰네. 나 갈게, 어딜 봐. 자식 말이야. 아, 나 은신이 낮아서 중간에 꺾어내는 건안 되겠다. 가자. 나 여기까지 왔냐? 어우, 야, 너 너무 끈질기다, 야. 내가 알기로 너 판정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못 잡을 텐데. 절대 걸어가기만 해도. 못 때릴 텐데. 뭐랑 지금. 지금 걸려서 껌벌 받거든요, 드라곤처럼. 안심하구만요. 에보니 워리어도 은신 통했었나? 통하겠지? 내가 알기로는 가까이 가는 건안 통하고 섀도우 워리어만 통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섀도우 워리어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무속불로도 한 방인데 걔는. 뭐 동네 밥이지 뭐. 오늘은 여행하면서 가야지. 도적이니? 아, 한 방에 안 죽을 줄 몰라서 옷자리가. 뭘 봐? 어휴. 이 새끼만. 아, 야, 잠깐만. 왜 앞으로 가면서 때리냐, 은신 상태인데. 얘골 때린다, 야. 당연히 서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구르기 어택! 자식 말이야. 아, 너 눈먼애지? 아, 진정해. 응? 아, 야, 잠깐만. 그걸 코앞에서 놓친다고? 어쭈? 야, 지금 전기지짐이로. 아, 잠깐만. 아, 자식 말이야. 아, 놀랐잖아. 못 쏘는 줄 알았잖아. 아, 씨. 못 찾죠? 네 앞에 있는데. 아, 야, 잠깐만요. 아, 꺼지세요. 아, 꼈어요, 나. 미안해. 얘를 붙으면 바로 보는데 얘는 붙어도 안 본다. 약간 멍청한 걸?
은신 30% 찍혀있는데 그거 외엔 없거든요. 후달리긴 하는데 흡혈귀 가루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흡혈귀를 내가 만나고 져버려서 만화 풀인데 싸워도 이기지 이 정도면. 잘 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스피드하고 좋다. 나는 솔직히 이브플레이 다가가서 죽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괜찮네 나름. 다가가서 죽이고 싶지가 않네. 그냥 달려가 죽이는 것도 재밌네. 속공 암살이야. 재미는 있어. 나 질겜 유저는 성능 안 따지거든요. 재밌네. 일단 얘 잡고. 나 여기서 병신아. 너 성능 좀안 좋다, 야. 방패를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어? 어? 환영 마법을 어떻게 막으려고? 이리 와. 이리 와하. 이것이 포스원 양살자다. 잠깐만. 아, 야, 뭐야? 어디서 왜 그렇게 쏘냐? 어? 누가 있어? 자식, 나 레벨업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야, 무법자냐, 하필? 왜 여기 다 산적인데 너만 무법자야? 아, 얘가 무법자구나. 야, 너 이러면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얼어가지고. 별로 안 세다, 야. 단검 이타 좋구요. 쌍수 단검으로 베는 것, 아, 그건 좀안 어울린다. 쌍단검은 모체에 다르거든요. 이제 검은 이제 회전하면 때리는데 쌍단검은 이제 단검 자체를 이제 손목에 돌려서 때리기 때문에. 앉아 제발. 오따 대고! 야, 안 통한 줄 알고 순간 쫄았잖아, 니가 쳐다보니까. 아, 나한테 그럴 거야? 응? 진정해. 오따 대고 말이야. 되게 좋아 보인다? 스토리는 별거 아닌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세 주먹 안 가져왔다. 삼광분, 메레디아. 메레디아 한번 가자. 언데드한테도 한번 써봐야지. 너 근데 너무 이거 갈릴 것 같은데, 언데드한테만 통하면? 언데드한테 안 통하면?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양손무기. 근데 저런 거는 굳이 저기서 안 먹어도 양손 뜨기 때문에. 아, 수련 좀 받자. 그만 놀고. 장사 좀한 다음에, 정산 좀 하고. 자꾸 배우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환영만 찍어도 그냥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환영에 특화시키니까 나보다 높은 레벨이 거의 안 나오네. 아, 내 생각에 투명화가 나오면은 투명화가 나올 시점에서 거의 최강일 것 같거든요. 억제랑 투명화만 써도 그냥 걸어 다녀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애초에 소음 억제가 좋은 게 얘네 팔모. 그래서 팔모가 난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팔모 상대로 너무 좋잖아. 팔모는 눈이 안 보이는데. 팔모는 항상 거슬렸는데 팔모 상대로 하드 카운터네. 이제 와서 보니까. 항상 팔모를 싫어했는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팔모만 잘 잡아도 어디야? 투명화까지 쓸 필요도 없지. 근데 팔모는 너무 상위 던전이고, 팔모는 이제 저 레벨이라던가 중간 레벨에 만나면은 너무 이제 강한 놈 나와버리면은 고통받기 때문에. 아, 정확히 이제 팔모 모션상 걔는 이제 키보다 공격거리가 길거든요. 걔 전진강 다 맞고 독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독이 특히 세기 때문에 도트 포함해서 한 큐가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인 주체 한 큐를 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죠.
나는 돈을 더 원한다. 아, 안 갔냐, 나 저기? 아씨. 간 데가 없냐, 이렇게. 나 이제 다안 갔네. 여기 가야겠다. 아, 윈델럼은 좀 멀잖아. 처형까지 봐야 되네, 이거. 아, 귀찮네, 이거. 제 이름 뭐였죠? 솔리튜드였나? 아, 헷갈려. 야, 환영이 진짜 편하긴 하다. 그 마법 안 쓰고 암살자 하는 사람들은 변태야. 물론 가능하긴 한데, 그 암살 풀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잡아야 되지, 보이면은. 세이브로드 하던가. 그거를 진짜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하려면은 암살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NPC마다 이게 감지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기엔 너무 좀 그렇지. 근데 암살까지 딱 보면은 깔끔하게 빠르게 다 잡을 것 같다. 그럼 알몸으로 전사해야지. 이거 사가. 뭐 업그레이드 안할 거기 때문에 추정이 필요가 없죠. 코디네이터에선. 정도면 되겠지? 밀치기도 안 쓰고 상점을 다니는 클린한 게임. 아, 물약집 한번 갔다 올까? 여기였냐? 독도 팔고 가자, 그냥 아싸리 온 김에. 보는 사람마다 연금술사니. 제정신이야? 아, 야,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없어, 별거. 화염하고 팝니다, 이거. 마무리 해주고. 화이트랑 가마솥도 갈걸 그랬네. 독이 생각보다 많았네. 근데 잊고 있었구나, 독을 먹은 거를. 근데 나 디비니티는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디비니티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보통 게임에서 상자를 털잖아요. 상자를 열어서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상자를 통째로 가져갈 수도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상자 안에서 약간 이제 바람 핀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상자를 통째로 가져가 버려서. 내가 가져간 상자 안에 있나 봐. 야! Illusion.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outer worlds. 아, 실화입니까 이거? 2,000원 받습니다. 2,000원 내놔.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동지들, 동무들, 야, 꽤 많이 지났어. 은근히 많이 지났어. 나 시작하자마자 털었어. 동무들 장사 좀 했나? 어허, 동무들 장사 좀 했냐 이 말이야. 동무들, 아, 찐따네. 객찐따네. 어쩔 수가 없구만. 이거 또 도적으로 전직을 해야겠구만. 정말 귀찮지만 내가 털어 가야겠구만. 리디아 시킬까? 나 락핏 쓰기 싫은데. 나제 거인 딱히 뭐 암살한다고 해서 잡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 사리겠습니다. 진정 안 통하면은 힘들. 아, 왜 그래 진짜? 2,000원만 달라고, 2,000원만.
부족들이라도 털어야 되나?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저기 갔는데 어떻게? 거인 캠프도 안 찍었다. 메인을 갔는데. 거인이 사실상 제일 위험하다 지금 나한테. 아. 다음 환영마법 생기기 전에는 거인이 제일 위험하네. 광분상이나 갖고 와서 한번 써봐야겠어. 딱 기다려. 이러지 말자. 우리 전문가라뇨. 나 락피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난 락피 따는 게 정말 싫어. 난 정말 싫어. 괜찮게 나왔다. 웬일이냐? 아, 나 간다. 아, 고마웠고. 아, 적도 아니거든요 지금. 산적이나 설자. 산적도 좋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2,000원 정도는 모으겠지. 갈 수 있지. 소울잼도 팔면 되는데 뭐. 소울잼 쓸 일도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엔. 암살자 퀘스트를 약간 막바지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퀘스트 모드가 이제 암살자 퀘스트까지 클리어하고 뭐 제후 퀘스트도 클리어하고 할 거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작자 피셜로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스토리상 문제거나 트리거 문제겠죠 뭐. 은근히 많거든요. 위에 특히 한 3명 있기 때문에 얌전하게 갑니다. 이럴 수가. 들어와. 골로 가면은 도망갈 수가 없을 텐데. 야 잠깐만. 어디 갔어 야. 그러지 말자 우리. 야 이건 아니잖아. 저런 기능이 있구나. 멀리 걸어가면은 뭐 이것도 도발질이야. 진정해. 야 암살자요. 어 너무 금방 올려준다 야. 근데 갑자기 여기 한 놈 있지 않았냐? 언제 여기까지 갔냐? 아니? 아 야 잠깐만 야. 어 이게 미쳤나 진짜. 야 진정해놓고 도망가는 게 어딨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만 도망가지 좀 마세요. 어? 어디서 말이야 얍삽이를 써. 아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얘네들. 그냥 죽일까? 아 역배야? 아 잠깐만 너가 법자고? 아 야 잠깐만 얘네 에임 좀 보소. 스카이림은 잘 쏘는 것 같아. 아 너부터 죽여야겠다 일단. 어 야 잠깐만 야 왜 그래 전진하지 맞다 얘. 긴급 탈출. 무기도 빼버려. 단검 하나에 무기까지 아껴서 도망간다. 되게 웃긴다 근데 강타 칠 때 이동하는 거. 아 왜 절로 가. 아, 이렇게 막 가다가 드래곤 나오는데.
I don't claim to be. Take a look. Take a look.벌써 10,000원이네 나. 그 금방 모았네 돈을. 약물 여기서 그냥 팔지 뭐. 어차피 부족하면 소울젠도 팔아야 되는데. 언제 벌써 리젠드냐? 솔직히 리젠드기 조금 애매한 단계였는데. 하수를 쓰고 할걸. 문시고 팔자. 가자. 갑시다. 야, 야, 아, 저 입구 틀어 막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그렇지. 아, 딱 누워. Are you dragonborn? 다음 기회 부족할 건 예상 못했다, 야. 아, 이 옆에 있네 한 번에. 아. 딱 돼. 이 레벨이면은 다 찍고 되겠다.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the outer realms. You know, they say knowledge is its own reward. 이렇게 애매한 거 보소. 걷는 자세 은근 멋있는데. You know, illusion.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If only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outer realm. What is that?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되세요. 딱 되세요. 일어나세요. 영원히 지옥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내 만족할 때까지. 일어나세요. 내가 내 레벨이 이미 스승님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 나 스승님이랑 나 레벨이랑 똑같지? 아, 죄송. 야, 뭐 너무 많이 받는다 갑자기. 야, 그러지 마세요. 아, 우리 사이에 말이야. 어? 여기서 다음 티어 진정 나오면은 편해지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알려줘. 그만 튕기고.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outer realms. 또 레오폈다, 야.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나 네 손에서 떠날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러다가. 거슬린 장갑도 가져가버려, 그냥. 내가 박혔으면 스승님. 강한 자가 이어가는 겁니다, 원래. 아세요, 빨리. 뒤지기 싫으면.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outer realms. How did you do that? 일어나세요. 어디서요?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어쭈, 제법인데. 더 이상 막기 싫다 이거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고, 자기 방을 두고. 설마 NPC가 사라졌다거나 뭐 그딴 경우는 없죠. 여기요? NPC가 땅으로 꺼졌다거나 그러지 말자. 돌았잖아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데.
어? 어쩔 거야 이거. 이 마음, 이 마음 어쩔 거야 이거. 일어나. 그만 쉬고 싶지 막. 이게 도적이야, 법사야. 그럼 봐주겠다. 감사히 여기도록. 일어나도록. 삐졌어? 한번 적대해줘야지 제 레벨 책 줍니다. 약간 찍은 다음이기 때문에 나왔죠? 투명아 나왔구요. 중급 진정 나왔죠. 중급 강분도 나왔구요. 여기까지만 하면 난 다 끝난 것 같아. 아, 이제 암살자다. 진짜 암살자다. 잘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구요. 억잼 필요하지. 중강, 중진, 이거 다 여러 명 맞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나는 편하니까. 투명화, 투명화만 있으면 난 된다고 보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하기 뭐한데. 5번에 둘째 투명화. 이제 무기 소리 감소 찍어야지.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제 어지간한 애들은 억지 안 쓰고도 잡는다. 어. 경갑. 그런 거 말이야. 은신이었어, 은신. 소음 감소. 등하 불병. 뭐였냐 이거? 오, 예스. 암습. 이렇게 찍어도 이거밖에 안 돼? 환영에 추가 있지 않나? 거래 유도. 그러니까 아궁들이라는 게 나는 펌 안 되는 거죠? 풍전 고요. 이건 하자. 이거 좋아. 아, 진정 효과 받으면은 약해지는 거. 오, 그 그림자 피신 좋아. 이 정도로 만족하겠어. 한손 어디서? 한손 나와. 한손목에서 지구력 비례 때리는 거 있거든요? 아직 안 되냐? 아, 안 되면 벌써 없고. 단검. 오우, 예. 어디 보자. 철권도 있네. 어디였지? 숙달 여기구나. 50개 찍어야 돼? 어, 좋아. 좋은데, 어디 효과 좀 볼까? 효과는 7000계단 가는 동선에서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중급이면은 거의는 통하지 않을까, 레벨도 있는데 내가? 왜냐면 이제 강력해지는 것까지 퍽이 있기 때문에. 보자고요. 어, 통할 것 같은데? 야, 거의 암살인가? 아, 야, 뭐야, 아, 왜 그래, 아, 정렘이 떨어지게 왜 그래, 그런 걸 밟고 그래. 암살 세트 없는데 이렇게 세서 어떡하냐, 나. 너무 센 거 아닌가, 지금? 은신 써봐. 소음 감소 플러스 은신이기 때문에. 반응을 아마 걸어가도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투명화가 짧긴 하다, 소음에 비하면은. 소음도 쓰자. 오, 야, 이거 중첩 안 되냐 혹시? 아, 중첩 안 되냐? 아니야, 쟤네 소음을 먼저 써야 되네. 반응 안 하지. 모르지. 괜찮은데, 재밌는데? 꿀잼이잖아. 소환도 못했죠? 망쳐갔냐,
아니 요 늑대 녀석 지금 말이야 사신이 오셨는데 지금 굴르고 때리기 아 굴르고 때리기 그렇지 어디서 말이야 확 그냥 확마 그냥 매직하 다음 손님 뒤에 계시는군요 괜찮은데 내가 알기로 투명한 상태에서 은신 쓰면은 가끔 풀리는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주시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재미를 볼것 같아, 이거. 전사한테 써도 재밌을 것 같은데? 변화에 이어 환영까지? 환영, 변화 회복에 이어 환영까지? 버프 전사야, 버프 전사? 마법 전사네, 마법 전사. 아저씨, 정신 안 차릴 겁니까? 비빌 걸 비비세요. 아, 진짜 출혈도 있어나. 박제 쓰고. 난 저승으로 가는 부분이야. 구르고 때리면 추가였지. 회복을 찍어서 지구력까지 채워야 되는데, 내가. 어차피 마법 써도 안 걸리고. 안 이랬어. 뒤로 가면 추가 피해. 어디서 말이야? 어? 어쭈 덤벼? 구르기 한번 하고 가까이 가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았어, 살았어. 진정하세요. 어? 상대를 봐가며 덤비라 이 말입니다. 환영 마법사라 이 말입니다. 구르기 한 번에서 추가됨 띄워주고요. 뒤로 가. 아, 빨리 뒤. 아, 너 때문에 추가가 풀리잖아. 나 만화 빨리 차거든? 나 만화 많거든? 죽어 진짜? 도트딜은 안 풀리네. 죽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좋다. 사실 거인 잡는 거는 도적이 훨씬 빠른 것 같다. 인정합니다, 암살자가. 초반에 거인 잡는 거 훨씬 빠르네요. 물론 여기까지 올리지 않아도 전선 잡지만 당장은 빨리 잡네. 좋아, 좋아. 예, 진정하자. 어디서 지금 자연의 이름으로 어? 자연 앞에 진정하시오 이 새끼야 어디서 말이야 대기해 누가 덤벼도 질것 같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는 강한데? 아 소음도 찍어놔야겠다 이거 4번 해 그냥 4번은 엔간에선 다른 거안 주는데 특별히 4번 한다 데미지가 약간 꿀리는 게좀 있네, 내가 지금. 딱 서. 어머. 잠깐만. 너 설마, 보기도 전에, 아, 잠깐만, 야! 어쭈? 14레벨 주제? 아줌마, 아줌마 미쳤어요? 아줌마 미쳤어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말 걸면 어떡합니까? 미치셨나요? 사실 얘가 두목보다 센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이겠어? 너 거기 벽 대고 있는 거는 나한테 암살 안 당하겠다는 굳은 의지지? 진정해라. 진정해. 진정해. 얘기했어. 진정해. 진정해. 얘기했어. 진짜 훅 가요, 아줌마. 어? 망했다. 날아온다, 뭔가.
문 열어줄래? 내가 열면 풀리거든. 다 그런 거지 뭐. 의외의 부분에서 나를 고전시켰어. 설마 환영 두 개 안 찍고 뭐 그딴 거 아니죠, 저? 어, 찍었죠? 놀랐잖아. 뭐냐? 아,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암산 못 하잖아. 환영을 소환한 직후에 때리면 되나? 와,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일단 가. 이렇게 안 끼겼는데 설마 한번 해보겠어? 위에 내 생각에 궁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만 넘어가면, 그치. 그래서 물약 챙겨주고. 죽으시고요. 야, 두 배 안 받았는데 거의 열 배야. 미쳤어. 여기만 넘기면 돼. 왜 강도가 여기 있니? 어우, 야. 미쳤니? 사신의 도래. 사신님, 저기요, 사신님, 데이드릭 당금 끼시고 노시면 안 됩니다. 야, 야, 사신, 15초 타이머 재고 있어 나 지금.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사신님. 야, 튕겼어! 야, 이거 참, 거. 너무하네. 하. 너무하잖아? 나중에 거인한테 써봐야겠어. 거인이 크니까 잘 보이잖아? 딜이 너무 안 나온다 지금. 근데 도렌 됐고, 아, 죽이자 그냥 빨리. 억자 아직 걸려 있잖아. 못 보죠? 어쭈 제법이야. 잠깐만,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어, 어, 진짜 뒤져 진짜. 야, 아. 알았어. 타임. 보자마자 쏴버리네 그냥. 진정해. 뭐 감기고 있어. 뒤통수! 아, 잠깐만, 야, 웃기지 마. 아, 야, 떨어지 마, 제발! 아. 딜 좀 혐이긴 하다. 이제 돌아. 야! 말도 안 돼, 야! 이럴 거야? 이럴 거냐고. 야, 어떻게 그렇게 바로 부리냐?
죽어. 어, 출혈 괜찮네 데미지. 괜찮네 괜찮네. 너희 산적들은 아빠 나오잖아 이제 슬슬. 아직 아빠 자나 보다 너네 아빠. 일로 가는 게 빠르지. 아, 야, 100까지 차는 건 너무 좀 오바야, 인간적으로. 매직카가 부족하다. 경검 올라가는 것 봐라. 1레벨이었어요? 어째 배치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개 같은 거. 너네 아빠 자고 있지? 내 손이 죽을 줄 알아. 사신의 도래가 잘 걸리는 거네, 그러면. 애비야, 진정할 준비 됐지? 빠! 뭐 한 방이야? 그냥 산적이잖아. 아, 그 위에 자고, 침대 자고 있겠지. 저런 거 안 먹어. 응? 엥? 엥? 아빠 업? 뭐 어디 갔어? 진짜 돼 있냐? 안 돼 있고요. 꺼지시고요. 미친 새끼. 어. 생긴 것 좀 보소. 졸라 부석 생겼네. 더블 5단이다. 껴보자. 괜찮을 것 같은데, 나름? 가자! 거인 한 큐 나오면은 인정한다네. 아, 나 치료 찍어야겠네. 아, 회복 어딨어? 회복. 아, 뭐 없어? 아, 뭐 없어요. 왜 이렇게 모자라. 가져와. 회복은 두 개 찍어야지. 두 개도 못 쓰네. 마나가 많아서 빠른 치료 되겠는데. 몰라, 스탯이 낮아서 될진 모르겠는데. 이거 은근히 약간 느낌 있다. 어, 양살자. 양살자 느낌 있어? 맘에 들어? 일단 다음 목표는 거인이다. 거미 안 나왔네? 보통 나오는데. 잘 가로질러서 그런가? 어, 곰소리 들은 것 같지만 아니겠죠, 설마. 항상 빠져있더라, 여기 있으면은. 시방, 지금. 진정해. 딱 돼. 엉덩이 대세요. 어디서 말이야. 죽는 거야. 덤비면 죽는 거야. 훅 가는 거야, 그냥 다. 저기요. 아. 아. 이번 거인만 먹어 치우고 이동을 하자. 나 벌써 23이네. 큰일 났네. 레벨을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금방 세지는데? 어디 일단 구른 다음에 한번 구르면 추가 데미지가 붙으니까 여기서. 그렇지. 어, 나쁘지 않다. 괜찮다. 두 번 이렇게 긁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딜레이가 있구나. 후디디.
갑시다. 아하! 아, 아르고니안 메이든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유품으로 여기고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니안 메이드 주세요. 당신의 유품. 잠깐만, 노렌스 가끔 금 목걸이 주거든요. 금 성 뭐야 루비 목걸이. 오늘은 줄 생각이 없으신가 보군요. 영상 한번 찍어주고. 너 책 어디다 놨었냐?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너가 책을 준다는 건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씨, 책 어디다 놨어요? 아, 저거 아닌데? 저 색깔이 아니야 아마도. 맞네? 받아갑니다. 왜 떨어져 있지? 위에 있는데 원래? 요상하네. 저런 거 보다가, 야설 보다가 통나무한테 뒤통수 맞고 죽은 거야. 하지만 내가 증거를 인멸해줬죠 지금. 그 덕분에 이제 명예로운 죽음, 사고사가 됐습니다. 야설사에서 사고사로 자연사가 됐습니다. 아마도 자연에 죽었으니까 자연사인 걸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든다더니 원수가 없네? 검초랑이냐? 아, 곰이구나. 아닌가? 이 울음소리 정체가 무엇이냐? 아, 나와라. 짜식 곰이었구만. 정면에서 봐도 눈치 못 채는 멍청한 생물. 진정해 마이크. 아, 머리 아파. 강호. 아, 이것도 한번 털어줘야겠구만. 아니, 가지 말자. 아, 이렇게 하다가 오늘 나 7천 계단도 못 가. 7천 계단 간다고 말하고 지금 1시간 넘게 지나서 1시간 15분 지났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임. 게임을 대충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 제가 제작자라 그랬죠? 제작자도 카지신데 나도 카지시고 잘 맞는구만 나랑. 저런. 아, 경비구나. 아니? 아, 망쳐 경비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텔레포트요? 어디 있느냐? 봐주겠다. 올라가자 빨리. 아, 더럽게 머네. 투명아 나와서 그런지 재밌다. 투명아 재밌네. 투명아를 그렇게 활용해 쓸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특히 오디네이터에서 이제 방어구를 찍어도 소음 무게, 그 무게 사라지고 소음이 준다. 그게 이제 완벽하게 안 줄어들어서. 저게 줄어도 그냥 그런 게 있죠. 약간 반응이 뜨는 게. 중갑을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어, 리그모인데는? 들어와. 불만 있냐? 불만 있어 없어? 딱 돼. 너보다 거대한 녀석을 먼저 잡겠다. 거대한 거 맞냐? 어어 촉. 자식 말이야. 아하! 진정하라고 친구. 어디서 말이야.
좋아, 좋아. 야, 암살자 재밌는데? 재미진데 나름? 한방한방 있어서? 양손 무기 강타 치는 것보다 약간 좋은 느낌이 있다. 양손 강타는 방패든 애가 방패를 밀쳐서 막잖아요. 짜증나는데 좀. 치기 전에 약간 한번 생각하거든요. 아, 얘 막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나는데. 얘는 뭐 그럴 게 없으니까. 맘 편하게 한번 꽂으니까 마음은 좋네. 기분 좋아. 깔끔해 아주 데미지가. 아, 트롤 더 잡을까? 항상 여기 지나갈 트롤 잘안 잡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나라면 트롤 정도는 뭐 회복력을 뛰어넘는 데미지 잡아주겠어. 물이 일렁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멍청해서. 트롤 트롤 뒤로 엉덩이 좀 대. 등짝 좀 보자. 아하, 자식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프레데터 된 기분이야. 투명하듯 때리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동굴 메아리들이 유머 사이트에서 여자친구의 그 곳이 너무 커서 메아리가 울렸다. 그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요즘이 아니지 몇달 전인가? 인터넷에서 막 떨더라고요. 그게 이제 프레데터 87년도 프레데터 1에서 특수부대에서 안경 쓴 걔가 가장 처음에 죽지 않았나? 여자 도망가가지고 따라가다가 프레데터한테 끌려가서 개작살나지 않았나? 나무 위에 걸려서. 걔가 쳤던 드립인데 처음으로 인디안을 웃긴 그 드립. 크림턴 어딨지? 크림턴 그냥 안 봐도 되겠지 뭐. 유행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세요? 나 거꾸로 왔네? 레이라의 목걸이 가져갈까? 어흠. 아, 여기였나? 여기 너무 낮은데? 어딨냐, 여기? 여기 맞나? 공허소금 나왔다. 이거 두면은 젠 될라나? 나안 먹을래. 레이더는 젠 해주실 거고요, 꾸준히.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데이드릭 심장 같은 건안 나오겠지? 아, 저 근데 쟤는 안될것 같다, 느낌상. 곰동굴이나 갈까? 곰사냥이나 할까? 딱 돼. 클리맥, 여기 있었어? 아, 너 여기서 대화하고 있구나, 처음에. 그래서 항상 안 보였구나. 안 돼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곰을 제거해 주겠어. 감사히 여기도록. 딱 돼. 풀렸구만. 그냥 양쪽으로 거두 이기겠다? 강타 치거나? 아, 그건 아니고 강타 데미지로 들어가는 건가 저게? 쳐보면 알겠지 뭐. 어딨어? 한 손으로 한번 쳐보자. 야, 얘는 이렇게 자는 모습 진짜 참신하다. 맨날 뛰어왔는데 주인님 모르시듯. 이건 예상 못했는걸?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네. 양손으로 긋는 게더 세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빠르기도 하고. 너무 지금 사각이 없어. 너무 세, 지금. 이래도 돼? 지금 많이 센데, 좀? 지금이 딱 리진 것 같은데, 딜이 들어가면서 무난하게 이제 변수를 까줄 수 있는 거. 레벨에서 올라가면 모르겠고,
특히 안 통하는 애들이 있고 지금 필드에선 깡패인데 약간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면은 드로그한테 환영이 안 통하니까 드로그한테 환영 통하는 포가 없어? 아, 나 이거 찍어버렸다. 잠깐만. 나 배우러 온 사람이야. 찍으면 안 돼.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You know,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outer 돈이 realms. 없구나. 아, 뭐야. How did you do that? 아줌마, 알려주세요. Mirabelle is a f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나 화염 함정도 쓸 responsible 거야. for what you 알려줘. 매지카 갑이지. 함정으로 죽여봐야겠어, 한번. 없냐? 동족 마법사. 운명의 장난. 정신의 지배자. 야야야, 데이드라. 야, 이거야, 이거, 이거. 몇개 들어가? 네개 들어가? 미친 게임. 야, 이거 있으면은 거의 무적 아닙니까? 오케이. 딱 돼. I can't wait to see.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do. 감사하고요. 레벨업도 돼버렸잖아. 매지카. 그러니까 뭐냐 이거? 1회 40만큼 더 강력해진다. 1회 40이라는 게 저게 뭔지 뭐 촌지 아니면 레벨 제한? 레벨 제한 아니겠지? 아, 난수인가 보다. 난수로 올라가나 봐. 저건 찍어야겠다, 이거는. 게임 하려면은. 무덤에서 묵상하려면은, 진정 찍어야겠네. Mirabelle is a f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do. What was that? 딱 돼. 갑니다. 잘 배웠어요. Until next time. 회복 하나만 찍어 다행이네. 두개 찍었으면 더안될 뻔했네. 다음 하나 필요한 거죠? 되지 않을까? 아, 절반으로 해놔서 안 되네. 6천만 더. 거인 3마리 잡으면 되지 않을까? 나 이제 거인도 밥이거든요? 지금 내 앞에서 거인 따위는 적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순살이지. 딱 돼. 모든 거인은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야. 야! 버거 걸렸다. 어쭈! 자식 내가 보여? 안 보이지? 응? 가만히 있어. 보이는 척 하지 말란 말이야. 잠깐만. 아, 이거 껐다 켜야겠다. 이거, 그거 생겼다. 버그. 진정을 해야겠구만. 안 되겠구만. 한 대는 버텨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저거 양손으로 하는 거좀 재미없다. 너무 현란하게 흔들어서 노잼이야. 한 손으로 충분해. 사람이란다. 그, 거인을 잡는 거는 한 손으로 충분하지. 딱 돼. 1인칭, 1인칭인 줄 알아. 3인칭인지 몰랐어. 나도 모르게. 아, 멈춰버렸어, 멈춰버렸어, 야! 아, 이런 게임입니다. 아, 이런 게임이에요. 이거 때려서 그, 멈춰졌을 때 로드해버리면 멈춰버리기 때문에 게임이. 나 근데 방송 이거 파도불 안 켜놨었네? 왜 이렇게 시청자 수 없냐, 요즘. 날이 가서 더 없는 것 같다. 잠깐만요. 더 없어, 날이 갈수록.
야, 왜 자꾸 걸려 이거? 꺼버리자 그냥. 아, 둘 때려야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잠깐만. 야야야,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야야야. 잘 됐다, 야. 좋네. 딱 돼. 진정이 더 아프거든요, 방어력 감소가 있어서. 뒤로 도세요, 어린 친구. 강하다. 야, 여섯 번 판정이구나. 아, 은신 타격이 여섯 번 판정이네. 세번 그으면은. 야, 되게 좋네. 괜찮네. 여기까지 잡으면 딱 되지 않을까? 잠깐만! 2번 없지. 2번에 두자, 그냥. 방어력 감소. 야. 그런 거 하지 마. 어우, 야. 다음! 한놈 있는 거 알아. 저기 있구만. 안 숨어 있구만. 당당하게 있구만. 잠깐만. 왜 이렇게 많냐? 진정해. 나 은신 높아. 은신 높아, 나. 은신 높아. 진정해. 왜못 보면서 왜 보는 척해, 재수없게. 와, 쌈싸먹히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여러분. 야, 진정하세요. 통한 거니? 안 통했구나, 안 통했구나. 아, 진정하세요. 아, 숨질 뻔했어요. 그렇지. 다음 손님은 좀 기다리세요. 나 죽겠어요, 이러다가. 대기하고 싸워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레벨업 찬스 안 쓰겠다. 못 마. 야. 역시 행은 달라. 야, 근데 저거 38까지 들어가냐? 52까지네? 잘 찍었구만. 진정이 투명화보다 훨씬 좋은데, 훨씬 싸. 소비값도. 내려와, 돌 위에 있지 마. 계속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좋아. 볼까? 아, 폭을 지금 쓸 수가 없구나. 배움의 장으로 가자. 은신 파괴 도적 대다 셀것 같은데? 은신 파괴 암살자. 투명화 쓰고 완전 토템, 파괴 토템처럼 가가지고 막다 쏴버리면 되잖아. 너무 오빤가? 에바신가요? 돈이 없다, 나. 군도둑을 왜 이렇게 뜬금없이. 아, 뭐야. 아, 뭐야. 무긴 나지. 나지 임마. 처음 봐? 어디 찍어볼까? 두 개나 남았네.
회복도 찍을 수 있고. 완전 새로운 거 풀렸냐? 아, 세 번이나 찔러야 돼? 안 되지. 방어력 증가 가져가야지. 그리고 환영해서 은신도 풀렸네. 아이씨. 정신 지배자. 꿈노예 재밌을 것 같은 작업. 꿈노예 전에 썼잖아. 안 드는 게 많았는데. 피랄다 테스트했던 게 꿈노예였지, 맞다. 이제 나 무서울 게 없는데, 진짜 진심으로 빨리 가야겠는데? 7000계단? 나 오늘 7000계단 깨야지. 잊고 있었는데. 지구력 좀 올려야겠어, 이제. 지구력 올려서 딜을 올려야겠어. 강타폭도 찍어서 강타 쳐야 되고, 할거 많네. 25레벨 도적 이렇게 세다니. 굉장해, 굉장해. 아. 여기서 화살 100개 주는 녀석 나오는데, 다음 맵에서. 여기는 이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투명화로도 이제, 되지 않을까? 투명화로도 안 걸리지 않을까? 편하지. 마라도 아껴지고.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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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아! 어쭈, 마, 어? 이제 투명화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쓰고 다니자. 제속기 걸리면 짜증나니까. 열다 됐는데? 야, 어떻게 반응하는 거야, 너희? 내 숨소리에? 하긴 좀 지쳐있긴 하지. 야! 화살 담당 잘 가시고요. 횃불 좋고요. 아, 나 약간 기대치가 높은데 암살자 재밌는데. 아무도 안 보지만 이거 사실 님들이 원한 거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카진 암살자 하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 유튜브야. 생방송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 싫어하니? 너는 나를 감지한다 이 말이니? 어디서 말이야? 쫄았잖아, 20레벨. 어? 너 때문에 만화를 다 써버렸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못 봤잖아. 웃기지 마. 못 봤잖아. 못 봤잖아. 딱 서라. 훅 간다, 너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풀려. 어우! 자식, 나 벌써 14야? 은신? 왜 이렇게 높냐? 암살 그 자체. 회복력이 유지량보다 높아서 다행이야. 꺼질 때쯤 되면 또쓸수 있으니까. 무한 투명하네, 무한 투명아. 무한. 아무도 내가 존재하는 걸 몰라. 개찐따잖아. 존재감 없음. 아.
약간 암살로 하면서 막 이제 한 방에 죽고 막 내가 맨날 단단한 거에서 안 죽으니까 죽으면서 고통받는 거 보고 싶었나 보지. 막상 했는데 안 죽으니까 극혐. 잠깐만. 야! 반지 담당 어딨어? 왜안 나오는 척 그래? 응? 어? 놀랐잖아. 죽어. 어, 야, 바로 나왔다. 대박이다. 진짜 잘 줘. 얘네가 이제 필수야. 에메랄드 장식 나왔네? 서클렛 중에서 환영 그거 있으면 막아야겠다. 15% 상승. 난 체력 150은 찍어, 200은 찍어야겠지. 은신, 은신. 아, 저런 거다 필요 없어.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슨 뭐가 필요해? 지금도 지금 무적인데 회피 고르기. 아, 필요 없어. 저건 찍어야 되잖아, 일단은. 와, 이거 대박이다. 이쪽으로도 타야 되네. 다른 거는 굳이 안 타도 될것 같은데? 데미지 있나, 혹시? 아! 와, 좋은 거 많네. 가벼운 발놀림 뭐야? 어우, 야. 찍어야지. 필수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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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어딨냐? 내려와라. 설마 내가 안 보여서 못 내려온다거나 말이야. 아? 안 보여서 제라톨님이 오셨는데 말이야. 오우야, 오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실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너한테 특별히 네메시스를 선사해주겠다. 안 찍었냐 나? 그럼 구르기 강타. 아하. 야, 나 지금 초급을 쓰다니 이 레벨에 개망신이다. 이거 쓰지 말자. 개망신이다. 초급을 쓰다니 내가. 아. 다음은 파괴법사? 아 맞다, 저번에 얘기한 이제 법사 그 존나바르 제가 자생목록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가해놨어요. 아마 됐을 겁니다. 딱 얘까지 안 되더라고요. 이 고양이까지만. 달려라 하니. 이거 하면은 현자들도 나못 보나? 아니 캐스트니까 안 보이겠지 그냥? 아, 어차피 나 크림턴 상자 때문에 풀어야 되는구나. 갑자기 잘 보인다 야나 추워서 그런가? 투명 고양이야, 투명 고양이. 어디 말이야. 클림턴. 아, 클림맥이었어? 클림맥이었어? 어, 난 이름 볼 때마다 헷갈린다. 그 주시자도 막 포털라이트 주시자도 막 주지사라 그러고. 주지사라는 게 뭔가 어감이 익숙치가 않아. 주지사는 익숙한데.
주지자라는 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주지자는 들릴 일 많잖아요, 약간 비교적. 야, 너 냉기 형태도 있는데 거침없는 힘 따위를 보여줬단 말이야? 알았네. 너한테 보여주는 거구나. 예스! 안 삐졌지? 스킵했다고. 네가 불러서 왔습니다.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되게 멋있다야. 있어 보인다야. 생선이랑 치즈 안 먹을 것처럼 생겼어. 피와 고기를 먹을 것처럼 생겼어. 좋아. 강력한 고양이 좋고요. 검은 털을 가진 블랙캣. 자우띠기. 허! 얘네 스킵하면은, 여러분들 스킵하면은 버거 걸려가지고 멈춥니다, 게임. 리얼.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어깨빵 하면 안 돼요. 어깨빵 하면은 얘네 말 안 해요, 삐져서. 노인네들을. 너무 시꺼면서 썸네일이 안 나와. 큰일 났어. 야, 이거 거리가 너무 멀다. 야, 좌우는 되는데 앞뒤는 안 돼. 어, 되네? 뒤로. 아, 뒤는 안 돼. 뒤는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속력을 안 봐서 그런가 봐. 아니야. 뒤로 뛰는 거 빼곤 거리는 다 똑같은 거 같네. 뒤로 뛰는 게, 뒤로 뛰는 거를 상영해줘야 돼, 이건. 이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공격 회피하려고 저 뛰면은 맞아버리고 말이야. 구르기 뒤로 됐나? 되나? 안 되네? 패슬레. 그래, 스틱이 상영만 되면은 다 피할 텐데. 앵간한 거. 그럼 너무 사기지 법사가. 냉기 있으면서 뒤로 뛰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되죠? 좋아요. 여기도 또 치면 안 돼요. 대기만 되는 것 같아. 반칙이야. 코했어? 울프 써야죠. 빨리 와, 뭐해. 가세요. 나 언데드들한테 사용하고 싶단 말이야, 빨리. 어헤! 유어턴. 빨리 여세요.
이제 나팔 가져와야죠. Your quick mastery of a new you are now retrieve remain true to the way of the voice. 나 저기 안 찍어놨구나. 아, 내가 저걸 안 찍어놓다니. 갈 일이 없긴 했지. 나팔! 여기 또 이제 네크로맨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이 게임 네크로맨서들은 플레이어 네크로맨서보다 좋은 것 같아. 아, 소생도 약간 여유가 있고. 레벨 높다, 나 지금. 15비나 했다.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은 풀리기 때문에. 좋아, 좋아. 90이야, 환영. 이제 배우지도 못해. 마지막 던전 되겠는데, 오늘. 안녕하세요? 소리 안 들리지? 투명하지? 안 잡히지? 아, 오늘 2부 뭐 해야 되지? 내일 휴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몰랐게도 이게 다, 뭐, 이거 데드셀을 한 거냐, 설마? 근데 해보니까? 아니지? 죽으면은, 제가 되는, 아, 데드셀을 한거 맞네? 두 마리? 이상하네. 아니면 그 선돌로 한 건가? 이해가 안 돼, 얘는. 지금 적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지금 강할 단계에 정착을 해버려서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냥 추풍 낙엽이야. 그냥 가면 다 죽는 거야. 다 덤벼, 들어와. 판매할 거 있니? 그거 없지 않았나? 물약 하나? 물약 하나를 위해 투명화를 해제하는 여유. 니들이 한 거냐? 저거? 잘 가시고요. 성 가신 단계 애들인데 쉽게 제거되죠. 법사라서. 법사는 이제 피부몹을 써야지 방어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쪽 좋네요. 이런 메리트가 있어줘야지. 사실 뭐 2레벨까지 키워놓으면은 엔간해서 법사한테 안 지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다들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요. 진정하라고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기요. 진정하세요. 진정할 거죠? 아, 개새끼. 진정하신 분들. 아, 야, 순간이동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 미쳤네, 진짜. 들어갔네, 또, 신기한 거는. 잠깐만, 야, 잠깐만. 자, 그럴 거야? 잠깐만. 야, 그 광역 기술이었어. 두 번이나 썼는데, 그 코앞에다가 두번다안 통하면 어떡하니, 인간적으로. 양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어? 양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디 가냐고. 너 왜 하필 마이트냐? 뒤에 놈도 아직 안 풀렸지. 쉽게 풀릴 만한 기술이 아니라 이 말이지. 어어! 죽어, 그냥. 아, 게임, 진짜. 야! 돌아와.
마구마구 때려주겠어. 취소. 내면 말지. 딱 돼. 딱 돼. 굴르고 뒤로 빠지고. 야! 그건 아니잖아. 야! 어쭈? 좀 칠 줄 안다. 아, 잠깐만요. 죽어 진짜 너. 뒤돌아. 아, 짜식 말이야. 대기. 고생시키는 사람. 아, 실수. 아래는 별거 없기 때문에 안 내려가겠습니다. 상자랑 비밀문이 있긴 한데 별거 없으니까. 좋은 판단이었어. 안 일어난 게 좋은 생각이었어. 편하게 잡잖아? 이건 조금 불편하네. 저기 있나네. 우스텐그라브는 거미가 보스니까 편하겠지 뭐. 거미한테 지게 설마? 투목 안 써도 이 정도는 뭐 제낄 수 있겠지. 일로 가면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쵸? 어우야. 사람 살짝 시커멓게 만든다. 불 밟아도 안 풀리지? 가자 그냥.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 갑자기 달려오고 그래. 위층에 계신 분이야? 상대를 박아면서 덤비는 게 좋을 것이야. 좋아, 좋아. 너무 좋은데 지금? 그냥 강력한데 아주? 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야. 함정을 이용하는 거, 그것도 암살자의 기술이지. 이렇게 이용이 안 될 줄 몰랐는데. 그냥 싸우자, 야. 역시 전사가 짱이야. 여기는 털어주겠습니다. 가까우니까. 마나 통이 쉬게 하지 마. 계속해서 마 버프 걸면서. 나 보지도 못했는데 대기 시켜주면 안 될까? 귀찮구만. 그래서 염구 한번 던지고 싶다. 아, 반응 좀 보고 싶어. 던지면은 날 눈치챌까 과연? 여기 상자 털어주고요. 소울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아, 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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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눈 안 보이세요? 아, 이거 화이트 먹어야죠. 화이트 필수지. 이거 살 수 있냐, 이거 떨어지고? 노들이네? 지금 다음 맵 열라멜 울프 써야 되니까. 어쭈? 재수 더럽게 없게 하필 반대쪽을 보다가 쳐맞네. 여기 봤으면 바로 반응했을 텐데. 먹어야지 포션이. 포션이가 한손무기 포션 줄 거냐? 아, 궁술이야 하필. 아. 어, 이제 정령선을 두 개나 주네. 정격 정령이 30이었나? 30이었을 텐데 레벨이. 저 두 장을 준다고? 아무리 내가 이제 27이어도 말이야. 지금 풀렸다. 야, 좋다 저거. 저거 받으면은 죽음의 군주 거의, 아, 최대가 있지 50%라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엄청 올라가진 않네. 거인이 몇이지? 한 800 될라나? 그럼 한 40%? 엄청 세네. 레벨도 어느정도 차서 지금 괜찮게. 나 바로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못 봤니? 골 때리네. 이제 하나 무시하고 가죠. 버거롭기도 하고. 맞다, 거미 꿀이다. 변신했지롱. 보스 추가 모드 하면 여기 있는 애가 강화가 되죠, 보통. 이럴 생각이 없나 보네요. 야, 뭐야. 어쭈? 야, 반응. 뭐지?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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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저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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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진정하시고요. 어, 놀랐잖아요. 아, 참. 아이고, 이씨. 다리 더럽게 맞네. 징그럽게. 되게 깔끔하다, 전투가. 읽고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뭔가 올라오는 듯한 이미지는 별거 없기 때문에. 동전만도 못하지. 이걸 안 가져갔단 말이야? 야, 아키토시 준다고? 완전 땡큐지. 나 못 끼고 있었냐? 마젠 필요한데, 마침. 어, 벌써 2시간 됐네요. 딱 나오게 되는데? 아이고. 오늘 바로 켰기 때문에. 거인 하나만 더? 가는 길에? 내려. 그렇지. 상자 비어있겠지 뭐. 있어도 별거 있겠어. 포인트가 없다. 거인한테 테스트 좀 해보자. 한 방에 강한 걸 쳐야지 극대화될 거 아니야?
강타를 때려야 되네. 강타도 강타지만 퍽을 찍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안 남았나 퍽? 한손 무기 찍어야 되는데 나 없어. 강타 한번 찍어보자. 지구력 비례가 찍혀야지 좀 내가 센데. 잠깐만요. 자식 그만해. 어디서 말이야. 세게 들어가긴 한 거냐? 강타 치는 의미를 모르겠는데 솔직히. 평타로 잡아볼까 한번? 강타 효율이 별로야 지금. 적당히 때리다가 뒤로 빠지자. 어, 갈 뻔했네. 등 대세요. 잘하셨습니다. 어우야. 재밌는데? 다 사냥해버렸었나? 스팀 크래그. 야, 되게 드로그 디자인 잘 뽑았다. 너무 역겹지도 않고 적당히 역겨워. 딱 대 지옥을 보여줄텐게. 어디서 말이야. 한 큐네? 순식간에? 근데 은근히 맘모스가 잘 본다. 야성의 감이 있나봐. 맘모스한테 야성의 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 블러드... 어디? 보이냐? 어, 너 되게 잘 본다. 은신 안 쓰면은 보네? 야, 왜 그래.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어이 엉덩이 대지 마세요. 역겨워요. 너 잠깐만. 너 드래곤은 나 드래곤한테 통한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렇지? 잠깐만. 야, 잠깐만. 과하지 않냐?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아, 안 보이면 날아가는구나. 당연하지만 뭐. 드래곤 잡기 좀 빡센데 얘는. 그냥 갈래. 아, 어차피 안 보이잖아. 설마 일어나면 반응하는. 아... 역시 드래곤이야. 드래곤이 암살 제일 번거롭네. 싫어하냐? 오늘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재밌었고요. 썸네일이 문제구만. 투명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안 써도 좀 높은 편인데다가. 근데 뭐 한 큐를 낼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쌍수 괜찮다. 어, 재밌었고요. 아침에 좀 식자. 저는 뭐 1시간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울리는데. 너 여기 저 돌 아래로 들어가면은 너도 읽는 거 아니냐 봐. 그럼 1시간 뒤에 봬요. 뿅.
수고하셨습니다.